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기소농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통일부는 해당 은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고 또 타고 온 배에도 혈흔, 저 핏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이 혈흔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라면 그러니까 혈흔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난동을 벌였다 하는 것이 지금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전면 거부, 부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혈흔이 있었고 소독도 했다 이러는데 거기 소독하러 갔던 검역관들이 보니까 2시간 넘게 소독을 했는데 그 안에 핏자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흉기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 선상 반론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우리 공무원이 빚으로 도박한 뒤에 빚을 많이 져서 멘붕이 된 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뒤집혀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북한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조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 압송된 당일인 2019년 12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 요청으로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 어민 두 사람을 소독했습니다. 이후에 이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이들이 타가온 어선을 검역하고 소독을 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에 정박된 기순 어선이었습니다. 자, 이는 정부 주장에 따르면 어선 자체가 16명 학살이 벌어졌던 범행 현장이었는데 그 어선에 대한 소독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김원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며칠 뒤인 11월 8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은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이유와 관련해서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부대변인이 그 강제로 북송시킨 그 은민들이 탔던 배에 대해서 혈흔이 있었다, 흔적이 있다, 우리가 파악을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하루 전인 그러니까 11월 7일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타가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역관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농림부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 검역과 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과 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역관들이 배 안에서 핏자국 등이 있는지를 봤는지 그 사실을 확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농림부가 보내온 답변은 아주 의외적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사실 없음이었습니다. 자, 그 문장 뒤에 당시 출장자였던 동물검역관 3명 중에 퇴사한 2명 외에 1명에게 확인했다. 그러니까 모두 3명에게 확인했는데 핏자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농림부는 북한 어선 검역과 소독 당시 그리고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과 검역 대상에서 이 여러 가지 흉기들, 도끼나 마체테 같은 날붙이가 있는 흉기들을 목격한 바 있는지 또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목격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흉기도 없었고 혈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 안에서 무려 16명이나 해쳤다고 하는데 그 16명이나 해쳤는데 아무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다.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자, 농림부는 또 안병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검역관들이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선에 쌀과 마른 오징어, 옥수수 가루 등 식량들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배 사정을 다 청소하고 또 검역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옥수수 가루 이런 것들이 실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 서해 쪽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월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자, 이 강제 북송, 어민 두 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혈연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안병일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정작 거기에 이 검사하러 나갔던 검역관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하나 둘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진실과 사실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했던 그 인물들의 지휘라인에서는 뭐 혈연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청소했던 검역관들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박지원이나 서훈전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 자,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돼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자,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또 우리 쪽에서 북한에서 먼저 한국 청와대에 배가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자, 다른 기관에서 접수하기 전에 먼저 청와대가 알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알고. 그리고 청와대가 나중에 북한 쪽에 또다시 연락을 해서 자, 우리가 배를 돌려 보낼 테니까 받겠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받겠다 했는데 자, 어떻게 청와대가 먼저 나서나, 보통 이런 거는 뭐 국정원이나 또는 해경이나 뭐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 그리고 정의용은 어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 이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 뭐 몇 주 내지는 몇 달 걸리는 이 합동신문 조서도 뭐 한 3일 조사를 딱 하고 난 뒤, 중단하고 난 뒤 바로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눈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 의혹 구수 투성이 남는데 그냥 본인들이 자, 이 그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진정성을 못 믿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이 자술서에 보면은 A4 용지 20장 정도의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거기도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라고 딱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술서에서도 한국에 귀순하겠다고 적었고 가장 큰 증거는 그들이 북한으로 추방하려고 하니까 안대를 벗기고 포박을 푸니까 바로 그 북한의 위에 있는 북한인 줄 알고 북한 병들을 보고 저항을 하고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자, 자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 있겠다는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국에 남아 있는다는 의지가 이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조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없애버리고 사람도 빨리 보내버리고 그것도 국민들을 몰래 보내버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문자를 보낸 게 포착되면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자, 무엇보다도 검역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 안에 16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 증거가 없다, 혈연이 없다. 자, 이거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상황 반전이 아닌가. 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조작했다면 조작한 것까지 처벌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